이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기면 무근이가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저 뭘 해드릴 수 있지? 무근이가 지면 이 플랭크 운동을 30일 동안 꾸준하게 해서 그것을 인증하는 걸 올리는 거야. 오. 인스타 같은데 어때?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지면 무근이 해달라는 거 일단 해볼게. 운동 관련된 거 말고도? 응. 진짜요? 일단 한번 해보자. 춤을 맛깔나게 한번 제대로 쳐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준비 시작. 무근아, 대답도 안 하고. 무슨 음식을 제일로 좋아해? 저는 누나가 만든 떡볶이. 온통 무근이 머릿속엔 누나뿐이구나. 아, 그럼요. 누나! 누나! 와, 개 힘들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30일 동안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왜 하려고 하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심각하다, 빨리 살을 꼭 빼야겠다 싶어가지고 체중계를 샀어요. 그래서 체중계를 사가지고 매일매일 몸무게를 재면서 내일부터 30일 동안 계속 운동을 해서 최대한 건강하게 살을 빼보려고 합니다.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빨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헬스를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웬일로 오랜만에 늦잠을 자가지고 지금 수업 끝내고 운동하러 왔어요. 밥 먹기 전에, 과제하기 전에, 다음 수업 듣기 전에. 운동 쉬는 건 일요일이니까 와야죠 또. 이제 집에 가서 발표 준비를 해야 돼요. 가겠습니다. 지금 6시 50분이 다 되어가는데도 다행이네요. 먼저 집 가서 과제를 하겠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이제 가서 과제해야 돼요. 오늘 과제 끝내고 내일은 좀 스트레스 좀 풀러 혼자서 어디 좀 갈까 싶어가지고 네, 빨리 가서 과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짠 하루.
그리고 Please don't tell me why 이렇게 돌아서지 마 나를 떠나가는 이유를 난 묻지 않을게요 So baby 짜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야 이제 감성있는 밤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도 끝나고 아주 즐겁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아침에 운동을 갔다 왔고 그리고 운동 끝나고 바로 코난 극장판을 보고 왔고 그 다음에 와서 구글 크롬캐스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완전 딸기 우유. 이렇게 플랭크 30일 챌린지가 이제 끝이 났는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플랭크 말고도 계속 이것저것 운동들을 많이 같이 했어요. 복근 운동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조금씩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거 30일 챌린지는 이제 끝났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운동할 때 항상 저녁 운동 루틴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그냥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운
네, 즐거운 플랭크 30일 챌린지였고 나중에 또 대결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가 될 만큼 열심히, 더 열심히 플랭크를 하고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꼴이 지금 말이 아닌데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면도도 안 한 지 며칠 되고 그다음에 사실 아직 밖에를 안 나가서 양치만 하고 씻질 않았어요. 그래서 몰골이 조금 이모냥인 거는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플랭크 30일 챌린지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끝난 지 지금 거의 세 달 돼가는데 편집을 이제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챌린지 했을 때가 시험 기간이었어가지고 또 제가 막학기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시간을 쏟기가 조금 어려웠어가지고 종강하면 해야지 했는데 종강한 지 지금 한 달째 되는데 드디어 편집을 하게 되네요. 빨리 만들고 싶었는데 늦어져가지고 저 스스로도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늦어져서. 아무튼 그때 그렇게 플랭크 챌린지를 시작으로 해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다시 잃어버렸던 운동에 대해 흥미도 다시 챙겼고 자기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가지고 플랭크 챌린지 이후로 오히려 운동을 계속 꾸준히 쭉 해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식단도 지키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하고 있고 뭐 플랭크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저녁마다 그다음에 뭐 헬스도 계속 다니고 있고 뭐 유산소도 하고 있고 하는데, 근데 이 플랭크 챌린지가 되게 도움이 된 게 진짜 크게 도움이 된 게 있는데, 제가 원래 푸쉬업을 잘 못 하거든요. 옛날부터 푸쉬업을 진짜 못 했어요. 푸쉬업 한 번에 5개, 6개 겨우겨우 하는 수준이었는데 플랭크 챌린지 하고 나서부터는 꾸준히 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흥미가 조금 붙어서 이제 20개까지는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면 플랭크 하면서 복근에 힘이 생기다 보니까 하게 됐고, 그래서 저번 주부터 지금 푸시업 챌린지를 시작을 했어요. 이거 플랭크 챌린지 영상 편집하다가 뭔가 또 챌린지를 해볼까 싶은 거예요. 왜냐면 확실히 챌린지를 하면은 억지로라도 하기 싫은 날에도 억지로라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푸시업을 억지로라도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안 놓치고 그래서 챌린지 한답시고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100개씩 해요. 20개 하고 쉬고 20개 하고 쉬고 20개 하고 쉬고 10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플랭크 챌린지 하면서 플랭크를 계속 하고 복근에 힘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푸쉬업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푸쉬업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팔 힘도 물론 중요한데 복부에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제대로 올라오려면 허리 안 굽히고 아직 많이 부족은 한데 플랭크 챌린지 덕분에 푸쉬업 개수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복부 힘이 더 많이 생기겠죠? 요즘 다시 운동하는 재미를 깨달아가지고 굉장히 즐겁고 스스로한테 또 뿌듯하고 그 다음에 또 살아있는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요즘 다시 또 심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운동 못한다 이런 핑계를 옛날에 댔었는데 이제는 그런 핑계를 될 수도 없고 되고 싶지도 않아졌어요. 왜냐면은 플랭크 챌린지 시작하면서 다시 맛들인 홈트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살도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영상 초반보다? 지금 그때 플랭크 챌린지 시작했을 때보다 12kg 정도 빠졌어요. 근데 아직도 정상 체중 가려면 더 많이 빼야 돼가지고 열심히 뺄 예정입니다. 일단 이렇게 또 챌린지, 물론 제가 유리누나한테 져가지고 올리게 된 챌린지지만 이렇게 또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준 우리 유리누나에게 굉장히 감사 인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몸 건강 잃지 않게 집에서 이렇게 가볍게라도 운동 계속 꾸준히 하셔서 다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코로나 끝났을 때 하하호호 웃으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